네. 진짜 네. 오늘 또 너무 감사한 일이. 아, 그렇습니다. 아, 이거 진짜 감사드립니다. 이거 저기 PPL이 또 들어왔어요. 아, 이게 많은 분들이 저희 프로그램을 도와주고 계십니다. 그렇습니다. 네. 또 이분들의 도움으로 저희가 또 자기님들에게 더 많은 상품과 상금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. 아, 이거 잘 돼 있구나. 아, 공부 안 돼 있겠어요. 아, 정말. 아, 조셉. 우리가 PPL을 하더라도 네네. 진정성을 좀 담아서 하자고요. 아, 진정성 담아서 네.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,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 아, 그리고 또 조셉의 차가 또 이쪽으로. 아, 그렇습니다. 제 차도 열심히 또 모아서 네. 이쪽 회사의 차량을 조금 아, 몰았습니다. 아라랑 아라랑 우당당당당당당당. 예. 예. 아, 여기 저 오늘 뭐 큰 행사가 있나 봐요. 레드카펫. 아, 이거 오랜만에 밟아보는데. 그 연말이 되면 이제 레드카펫을 좀 밟을 일들이 그렇죠. 있죠. 그리고 여기 이제 포토홀이나 이런 데 사진도 좀 찍고. 야, 자기야. 저 예전에 저 뚜껑 없는 차에 대한 로망이 좀 있었잖아요. 야. 이거 스포츠카. 아, 스포츠카요? 예, 이 스포츠카. 네, 스포츠카. 아, 아. 예전에 저 20대 때 한참 돈 없을 때 너무 타고 싶었던 차예요. 아, 이거 막 날 좋을 때. 선선할 때. 딱 저거 뚜껑 딱 열고, 그죠? 아, 아, 진짜 예쁘다. 네. 자, 일단 저 오늘 여기서 오늘 또 중요한 분들. 아, 그거 손대지 마세요. 어, 아니요? 손대지 마. 어, 네. 아, 손 안 대는 PPL을 해주신 거지 아, 마음대로 차에 손대면 안 돼요. 아, 네네네, 죄송합니다. 예, 예, 예. 아. 어, 지금 뭐 오셨나 봐요. 뭐 웅성웅성하네요. 어, 그래요? 이거 진짜 아름다워. 아, 진짜 멋있다. 아, 이거 가죽으로 아래를 처음 뵙기다. 반갑습니다. 야, 우리 아, 일단 앉으세요, 앉으세요. 야, 진짜 와다. 멋있어, 멋있어. 액션 멜로 코미디 사극까지 장르를 넘나드는데요. 우리 주지훈 씨입니다. 예. 야, 근데 일단 저 의상이 약간 압도하네. 아래 위 가지고 이걸 우주에 갔다가 돌아온 것 같아요. 딱 무사기야. 야, 홀로 딱 모든 걸 정리하고. 야, 아, 강력해요. 아니 일단 저 우리 킹덤으로 아 월클 배우가 됐어요. 아 축하합니다. 아 뭘 아니 이게 뭐가 아니에요. 우리가 뭐 딱 봐도 일단 됐잖아요. 소위 말해서 떴잖아. 네, 주지훈 씨. 네, 맞습니다. 기분이 어떻습니까? 아 뭐 떨떠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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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떨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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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다 좋다. 아 인명이니까 아, 네. 타이틀 하나 나왔다. 네. 주지훈 월클 소감 묻자 떨떠름하다. 아 좋다. 일단 좋아. 아 이런 환경은 좀 사실 낯설죠. 아니 지금 안 그래도 낯선데 지금 옷이 너무 더워가지고 지금 아 위에서 예 지금 약간 야 우리도 오기 전에 그 얘기했거든. 야 근데 여기 좀 너무 덥다. 예, 그런데 어 되게 덥다 여기. 와 아래 위로 지금. 어 이거 지금 예 혼미예요 제가. 네 그러니까. 진짜 솔직히 반응을 좀 예상했습니까 어떻습니까? 어 예상을 전혀 못했고 왜냐면 그 당시에 넷플릭스 가입자가 20만이 채 안 됐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조선의 좀비가 나타난다 미션 임파서블에 천의 귀신 나오는 것 같은 거잖아요. 이게 말이 될까 했는데. 김성훈 감독님이랑 김은희 작가 저는 일단 그 두 분이랑 되게 일을 같이 하고 싶었었어요.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들이라 재밌겠다 하고 했는데 저희 좀비 배우들이 제일 많이 고생을 했어요. 아, 그러니까 그 배우분들이 네. 진짜
킹덤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월클 배우. 아 진짜 너무 신선했어요. 막 갓 그런 거 막 인터넷에 밈으로 돌고 막 이런 거 보면서 아 진짜로 그 실제로 그 패션쇼에 우리나라의 그 갓이 소품으로도 좀 나오고 봤어요 그거 봤죠 네, 네. 예. 아 참 그런 거 보면 신기하더라고요 지금. 아 진짜 신기하긴 해요 예. 정우성 씨가 저희 유퀴즈에 좀 나왔었어요 자기님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네 봤습니다 아, 정우성 씨하고 그 이후에 뭐 좀 예, 못 가갖고 얘기 안 했어요? 아 네 뭐 그저께 뭐 문자 어, 했어요? 했는데 어, 저 유퀴즈 나가요 형 뭐 이런 얘기 안 했어요? 어 육수 얘기는 안 하시고 아 그럴 수 있어요. 아니, 어차피 정우성 씨도 나올 때 우리가 뭐 그런 사이는 아니에요 정우성 씨하고 예, 서로 뭐 끈끈하게 뭐 이어지고 뭐 이런 사이는. 그러면 정우성 씨랑 그래도 이렇게 만나서 식사도 좀 하시고 뭐. 네. 어 제일 자주 보는 편이죠. 아 네. 진짜. 어, 어떻게 보면 저랑 형 같은 관계인 거네요. 그러니까 어, 약간 그렇죠. 정우성 씨고. 뭐 약간 그렇죠. 정우성 씨고 네. 제가 주시는 씨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도 이제 가끔 만나서 야, 근데 좀 아 우리 그 좀 비유가 좀 적절하진 않은데 예를 들면 예를 들면 관계가니까. 네.